인사하고 있어. 아, 실물도 진짜 인사 배틀. 인사봇. 아빠 어디 가셨대? 네? 아빠 어디 가셨대? 너 왜 그러니? 이미지 바꾸려고. 안녕하세요. 아니야, 그래서 뭐가 있어서 머리 실험을 한번 해봤어. 어? 역시 후드티네. 응? 어? 아니, 저 방송하고 왔어요. 뭐 했어? 응, OBS 거. 혼자 가려고? 네, 아니요. 아버님. 응? 이 커피. 나 그냥 물 마시게. 오늘 미녀 특집인가요? 베테네 여자 게스트 하루에 다 써버리다니. 앞으로 일주일은 어떻게 지내나? 난 영국 경포 자신이. 인사 배틀 한다 또. 인사 배틀. 질 수 없다! 어? 꺼졌다. 응? 아니, 잘 꺼져서 내려온 거 같아. 창이 내려온 거 같아. 샌드위치 하나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먹었니? 어? 어, 쫀득하게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냥 샌드위치 어디 갔어? 뭐? 잘했어. 버렸다고? 버렸다고? 먹었다고? 잘했어. 먹지. 아, 아니 아무도 안 드시네. 왜요? 부잣집 딸한테는 흑식이지 마. 제가 불러도 먹어야 되는데. 저희 그 다음 주 수목금 동안 우리 보릿고개라는 걸 겸 부르셔가지고 어? 잠시만요. 이름 좀 바꿀게요. 응? 어, 돼. 내가 일본 갔다 왔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는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져와요. 우리 왜 카메라 네? 하리보잖아. 아. 어, 젤리가 아니라 뭐 어때? 칫솔이네요? 칫솔 칫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왜? 오! 완전 귀여워. 오, 말랑말랑. 완전 귀엽죠? 심지어 진짜 곰돌이가 말랑말랑해요. 냄새는 안 나요. 너무 나.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애기요, 애기. 이거 봐, 저런 반응. 정말 좋아요. 나. 퀄리티. 방사능 칫솔 고마워. 와, 어? 여기. 내 거 감마선이다, 내 거. 감. 이것도 있어요. 깨알.
결정적으로 이거는 어른용이에요. 어른용. 근데 키즈라고 써있었냐? 키즈라고 써있어? 어른용이라고 써있는데. 키즈 앤 그런 것들. 말랑말랑해요.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오빠, 아니 그거 뜯는 거 아니야? 그게 뜯는 거 아니야? 아, 그 뜯는 게 따로 있어, 이렇게. 아, 뒤에 있구나. 아이. 여기를 이렇게 찔려. 아, 이 부분, 이게 포인트구나. 제 셀리였어.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했어. 그냥 장식해놔야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주머니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여기 치약이랑 같이. 아니, 이렇게, 이런 반응까지 생각지도 몰랐어. 아, 너무 좋은데. 홈쇼핑, 홈쇼핑.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보세요. 지퍼백도 이렇게. 홈쇼핑 놀이. 아, 이러려고 그런 거야. 홈쇼핑이 그렇게. 이거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왜 달아놨어? 뭔가 촉감. 디테일. 하리본데 먹는 게 아니라고 여기를? 그냥 젤리 느낌 나잖아. 야, 하리본 먹으면, 그걸 먹으면 그게 어떻게 일회용이. 고문가? 왜 나는 일본 가도 이런 걸 발견을 못하지? 난 진짜 이런 거 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뭐야? 돈키호테. 너무 조그맣잖아. 야, 돈키호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왜? 돈키호테 안 갔어요. 돈키호테는 히바지한테 이거지. 그쵸. 거기서 사는 건 뭐, 누나를 주는 거니까. 고맙다. 야, 사라졌거든. 어우, 오빠 진짜 영혼이 진짜 단단하다고. 야, 야 나왔네, 여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사용할 게 나야, 결국. 항상 실속은 나라고. 잡은 머리, 잡은 머리. 찍어서 보낼게. 치약 묻혀서. 야, 근데 내가 입이 커가지고 이거 안으로 어금니 들어가면 놓치겠어. 알아서 시작하시죠. 사실은 왜? 사회생활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걸 말해주자면 사람을 대할 때 뭐 어느 정도 좀 밝은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좀 약간 긍정적인 얘기하고 좋은데 맨날 만나면 아 요즘 너무 힘들다. 인생 살기 진짜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외롭다. 슬프다. 끝에. 어때요? 안녕하세요. 3월 7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토이 김영중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사회생활 잘하는 법,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인터넷 1인 방송 BJ 윤댕 씨의 목소리였고요. 3월을 시작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새 학기고 뭐 새 직장이고 새 프로젝트도 있고 뭐 봄을 맞아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뭐 하는 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팁을 드렸습니다. 채팅창에 배디랑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뭐 만날 때마다 우울하다, 외롭다, 힘들다, 아프다, 재미없다 하는 사람보다는 맑고 밝고 명랑하고 또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을 특히 봄에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기운은 반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so cool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저는 입사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 수습 기간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밝고 긍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휘젓고 다니다가 정식 사원이 되는 순간 굉장히 쿨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12시에 기분 좋은 밤 러브 FM 진행하는 김태욱 우리 전 팀장님 저보고 수습 떨어지자마자 성재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어두워졌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사팀 부들부들 네, 초심 잃기 마왕이라고 했는데 일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일은 잘해요. 채팅창에 예. 위장 취업이냐고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도인데 일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습을 만든 거죠. 뭐 예. 들어오는 과정이야 맞춰주는 그런 거. 네, 채팅창에 결국 지자랑이나 그건 아니고요. 예. 자, 아무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분들
어찌든 최적화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태진 씨와 아재 판독기 하는 날입니다. 프리하게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카카오 TV를 통해서 녹음 전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배형 오늘 컨셉 모던 보이김? 하신 분이 있네요. 아, 제가 뭐 사정상 머리를 오늘 이마를 올리고 왔습니다. 아, 이런 참. 개화기 남성이라고 있습니다. 경성남자 베디. 자,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뽀마드 안 발랐어요. 예, 자,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좀 자르고 제가 포멀하게 뭐 할 일이 있어서 한번 시험 삼아서 이마를 까봤어요. 저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이마를 항상 가리고 살았는데, 예, 신남성 배성재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머릿기름. 베텐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피부관리 전문점 얼짱 몸짱에서 마스크팩 세트, 스포츠 언더웨어 빌랩에서 디자인 남성 속옷, 깨끗한 나 건강한 나 라쉬반에서 남성 속옷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남성 배성재와 경성녀 윤태진 씨가 진행하는 아재 판독기 잠시 후에 할 거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배성재의 텐은 프리미엄 스파이 썬팅, 3J 에듀, 이투스 교육, 난닝구닷컴, 해커스 공무원, 2588 박수현 대리운전, 김진표 틴팅 필름, 넥스가드,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교촌치킨, 현대오피스, 노랑풍선,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틴팅 필름. 달콤한 맛은 교촌치킨.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491님, 형 윤태진 누나가 이상형인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너무 대놓고 썸 타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음? 저한테 한 얘기인가요? 뭘 잘못 착각하고 계시네요. 아, 이상형이라서 이런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윤태진 씨를 만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자후자 다 차단. 방금 윤태진 불쾌했다라고 채팅창에 쓰신 분이 있습니다. 김윤정님, 제 친구한테 오빠 좋다고 말하니까 검색해보더니 덜 익은 감자같이 생겼대요. 차단. 아, 이분을 차단하면 안 되지. 이 친구 어떻게 차단하지?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윤태진 씨가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데. 썩은 감자 아니죠? 뭐라고요? 홍세종님, 베텐 파이팅 포스팅 이벤트 상품권 잘 받았어요. 근데 딱히 여친도 없고 쓸데도 없네요. 네, 수요일 코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막간 고지를 해드릴게요. 채팅창에 고추장 찍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월요일 더덕 퀴즈쇼 새로운 남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부당거래 덕후를 찾고 있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니까 월요일 더덕 퀴즈 게시판에 말머리 영화 제목 달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모던 감자. 고추장은 방지라서. 모던 감자래. 아, 모던 감자. 모던 감. 모던 감자. 모던 감자 너무. 모던 포테이토. 개화기 감자. 아, 거기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감자 장난감. 포테이토맨? 네, 걔도 닮았어. 미스터 포테이토. 오, 걔 코도 떨어지고 눈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는데. 손도 떨어져. 뭐지? 왜?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부탄소년단으로, 악동뮤지션을 안동뮤지션으로, 빅스를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으로 잘못 알고 부르지만 그래도 당당한 우리 아재분들.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틀리면 아재 취급받지만 여기서 이런 거 틀리면 동지라며 더 격하게 반겨드립니다. 아재들의 공감 놀이터, 토크와 퀴즈와 추억이 있는 베텐의 화요일 꿀잼 타임, 아재 판독기.
아재 판독기 함께하는 분입니다. 아, 꿀잼타임의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함께할 분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니 뭐 시작하기도 전에 마이크 열어드리기 전에 옆에서 계속 참견하고 웃고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요. 제 옆에서 보니까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땐 조금 깜짝 놀라가지고 이랬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마가 되게 동그라시네요. 이마가 잘생겼단 얘기죠? 예쁘네요. 이렇게 네. 툭 튀어나왔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야 여기저기 뭐 이렇게 360도 돌려가면서 그 눕혔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가지고 부상이 괜찮습니다. 네. 생각보다. 채팅창에 감자 판독기라고. 아직 썩진 않았고 라고 하신 분 있고. 모던 감자 너무 모던 감자 쓰신 분은 차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감자야 라고. 아니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감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아까 보니까 그 프리선언에서 김윤정님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덜 익은 감자가 생겼다. 아 근데 진짜 머리 스타일 때문은 아니고 무슨 얘기일까요? 눈이 조그맣다 그 얘기인가요? 베테이토라고 쓰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에 라이벌이라고 해도 되나요? 김선신 아나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동갑이기도 하고 네. 닮은 꼴로 소문이 좀 났었잖아요. 맞아요. 야구 여신이고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 정말 축하할 일이고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동갑이 아니라 언니입니다. 저보다. 아 이런 거에 또 예민하시군요. 네. 왜냐면은 그 제 윗 기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뭐 최희 선배나 지연 선배 친구로 지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친구로 지내기에는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족보가 꼬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언니라고 제가 부르는데 아니 이제 뭐 그쪽 바닥을 떠나서 네. 프리를 선언했는데 네. 아 근데 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거든요. 결혼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렇군요. 네. 과앙탈님이 윤태진 표정 못 숨겨. 왜? 아니 진짜 좋았어요. 근데 다만 제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결혼식을 못 갔거든요. 배가? 몸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요.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윤태진 결혼도 광탈할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재 판독기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부는 아재들의 옛 시절을 떠올리고 퀴즈도 푸는 아재 본능 퀴즈로 함께합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알겠다 하는 분들은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자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거 알면 아재다 주제 토크를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물건 봤을 때 신세계였다. 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진짜 신기했다. 우와! 했다는 물건들 제보해주세요.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재미있는 제보를 해주신 분 중에 뽑아서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속의 코너, 아재 본능 퀴즈부터 만나보죠. 지금부터 한때 인기리에 방영됐던 만화영화 주제곡의 전주 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전주를 잘 듣고 어떤 만화의 주제곡인지 맞춰주세요. 전주 들어보시죠. 아재라면 전주만 딱 듣고도 어떤 만화인지 눈치 채셨을 텐데요. 과연 어떤 만화의 주제곡이 전주였을까요? 오답도 환영합니다. 네. 아, 쉽네요. 네, 문제가. 오답 환영하는데 오답을 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재밌는 오답. 채팅창에 개화기 때 노래인가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던보이 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 거긴 한데 노래방에서 이걸 부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게 만화영화 주제곡이 한 명이 누가 딱 부르기 시작하면 연이어서 릴레이로 만화영화 주제곡을 막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시작곡으로. 저도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이 있고 네. 이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그쵸. 좀 귀염귀염한 여학생들이. 채팅창에 난 노래방에서 선가드 부르는데 아 선가드 노래방은 슬램덩크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답 주사 아줌마 보내신 분 있는데 오답입니다. 네, 아줌마 시리즈가 많이 오네요. 네. 기치료 아줌마도 아닙니다. 네, 그만. 네, 자 다른 오답들 보내주세요. 이 만화를 봤나요, 근데 김태진? 네,
비디오로도 빌려서 봤던 것 같고요. 본 기억이 있어요. 노래도 당연히 알고. 그래요. 자, 만화를 안 본 분들도 분명히 주제곡은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자, 만화 주제곡의 전주만 듣고 어떤 만화인지 맞히는 문제인데요. 전주를 한번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노래? 네. 까이드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박지윤, 난 사랑에 빠졌죠. 지금 여러분 보내시면 이국주 씨한테 갑니다, 또. 정답은 호호 아주 나였습니다. 하면 이제 음악 틀고 마이크 주면은 깔면서 그냥 계속 포크 해주면 됩니다. 갈게요. 자,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먼저 아재 본능 퀴즈 문제를 드렸는데요. 만화 주제곡의 전주만 듣고 어떤 만화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오답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답 뽀로로. 네. 모두 모두 즐거워. 이건 그냥 가사 부분인데. 그리고 작아지는 아줌마. 이것도 역시 가사죠. 호호 아줌마. 이건 정답일 수도 있는데. 호호 아줌마. 호호 아줌마. 호빗 아줌마도 왔네요. 아닙니다. 감자 아줌마. 대성재는 감자 아저씨 이렇게 왔어요. 이고요. 다음. 마지막 하기 싫다. 자, 윤태진 아줌마. 땡. 작게요. 땡. 땡.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호 아지매. 모던 대줌마. 그래요. 그 외에도 빵상 아줌마 왔고요. 네, 그리고 요구르트 아줌마. 말죽거리 떡볶이 아줌마. 하고 싶은 거에. 네. 그리고 선신 아줌마도 왔어요. 네. 네. 아니, 팩트잖아요, 팩트는. 아, 그렇기는 하죠. 그렇군요. 자, 빵상과 선신. 네. 자, 이거 센 거 들어왔는데요. 홍콩 아줌마도 왔습니다. 아니, 홍콩은 할머니죠. 네. 자, 정답은? 정답은 호호 아줌마였습니다. 네, 바로 이 노래죠. 이게 KBS에서 80년대 초중반까지 방영이 됐었던 건데 이게 원작이 그 북유럽, 노르웨이 쪽의 동화입니다. 근데 이제 만화 제작은 일본이 했죠. 기억? 투덜투덜 아저씨 아줌마가 펼치는 금속 같은 이야기. 어, 근데 가사는 왠지 너무 좋아. 네, 투덜투덜 배저씨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알아 알아. 역시 태진 미디어. 예, 네. 리듬이 있어요. 주변의 동물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면 호호 아줌마가 작아지면서 동물들을 도와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라이벌이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게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있죠. 카피카피 룸룸, 카피카피 룸룸. 아, 노래 들어봤어요. 이루어져라 하면서 바람돌이가 그 두더진지 뭔지 모를 그 괴물 같은 애인데 노란색. 소원 들어주네. 네. 타이어를 그렇게 먹어요. 네. 카센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괴물입니다. 조금만. 배고픔 막 타이어를 뜯어먹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호호 아줌마 작아지면 목에 걸려있는 스푼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마루밋 아리에티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랑 좀 통합니다. 자, 아무튼 정답자 중에서 선물 받을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시고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자, 2부는 이거 알면 아재다. 이 물건 봤을 때 신세계였다. 니까 주제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2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요? 저 호호 아줌마 비디오를 빌려서 봤어요. 나도 비디오로 봤는데. 호호 아줌마가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다들 그 꿈이
여자 애들이 나는 나이 먹으면 호우 아줌마처럼 되고 싶어 막 그런 애들 있었어. 너 되게 비슷하다. 그치? 야 너 지금 앞을 보니까 앉혀 있네. 아니 정체성이 없는 얼굴. 심상정보다 호우 아줌마가 낫네. 심상 성룡 아줌마. 상정 아줌마래. 성룡 아줌마. 호호 작가. 지금 설렜지? 호호 아줌마가 나으니까 그걸로 바뀔까봐. 아니에요. 포기했어요. 그래? 좀 하리보 아줌마래. 하리보 아줌마. 호호 작가님 귀엽다. 존만 아줌마. 조존만 네, 아줌마. 호호 작가. 호호 작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호호 작가. 그 정도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드는데. 근데 네가 상정을 싫어한다는 걸 다들 알아. 호호 작가. 그죠? 호호 작가 괜찮죠? 호우 작가. 호우. 직권 상정 아줌마래. 뭐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성룡만 작가. 아 웃긴데? 호상정으로 하래. 호상, 호상정. 직권 상정. 시간이 난다. 어, 혹시 드리블 몇 개 더? 아 이거 뭐 소개할까요? 어. 아, 되게 많아서 앞에 거 땡겨줬대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네. 하나만 있죠. 따니까 주제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2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6726님이 보내신 거 있는데. 네, 뭐 볼펜 지우개 처음 나왔을 때 신세계였다 어.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볼펜 지우개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네. 긁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종이가 많이 파이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좀 뭐 지우개가 아니라 그 긁어내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실망을 표현한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저희 장지연 해설위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한테 볼펜을 선물해줬는데 뒤에 지우개가 달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지우개처럼 지워집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투명한 그거 달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우개. 흔한 거예요? 아, 그래? 많이 쓰잖아요. 최지연이 밖에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산 건가? 일본에서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다들 교땡문고에서 팔아요? 그래요? 가만 있어봐. 다시 봐야겠네. 한국어 써 있으면 내가 최지연 이거 나는 저기 스페인 가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완전 레어템 사다가 그 아들 주고 그랬는데 네. 아 이거 그럼 배신감이 확 있네요. 신세계였겠네요. 다이땡에서 1200원 주고 산 거예요 라고 백도속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백도속. 자 배국가 듣고 2부에서 이 물건 봤을 때 신세계였다 소개해드립니다. 어 내 가방이 있을 텐데 그거 되게 신기해서 들고 다녔는데 씨. 그거 근데 중계에 나가면 되게 그거 너무 좋지 않아? 나는 그거 야구 기록지 쓸 때 너무 좋더라. 지워지니까. 메이드 인 동대문. 행복이나 나랑 위에 일동천이야. 그럼 우리 SBS 배송 내 여태. 좀 묽어요. 배송제 10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배텐 여신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는 주제 토크로 이어가죠.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물건 봤을 때 신세계였다. 우와! 이 특집입니다. 아까 볼펜 지우개 저는 신세계를 만났나 했습니다만 신세계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 앞 문방구에서 사왔을 수도 있다. 네. 이 얘기죠? 야, 나 진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가서 사왔는데 야, 첼지언 집 앞에서 산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5123님. 후방 감지기 나왔을 때 인공지능의 끝판왕이라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흔한 아이템. 그 뒤에 주차할 때 네. 후방 카메라가 생겨서 이 대시보드에 딱 보이는 거. 계기판에. 소리 나고. 이게 저는 사실 그 전에 타던 차를 한 10년 탔거든요. 네. 그때는 뭐 뒤에 소리도 안 나요. 네, 가다가 뭐 신경 안 쓰면 쿵 받고 막 이러는 건데 이제 저는 운전병 출신이라 뒤 정도는 이제 감으로 이제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철칙이었거든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 야 이게 느낌보다 나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주차하나 싶어요. 저 못해요. 저는 후방 있어도 네 아니 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후방 주차를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예? 네?
초반 주차를 제가 지금 반 파카 몰고 다니면서 주차 잘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웅웅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진짜 못하겠는 건 이렇게 전방 주차. 진짜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전 다 잘합니다. 제 차 보면은 앞이 많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유가 전방주차하다가 네. 전방주차 이렇게 하다가 감히 못 잡겠어요. 네. 인텐시차를 찾아서 이렇게 뾱 누르면 이런 소리와 함께 사이드미러가 열립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0398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충전기 꽂는 곳이 있고 지하철 의자에 엉따댔을 때 오! 충전기가 꽂혀있어요? 그렇죠. 이게 버스 정류장 의자에 USB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USB가 어딜 가나 좀 열려있습니다. 그냥 전기 콘센트만큼이나 USB는 뭐 전 세계에서 다 쓰잖아요. 좋다. 이런 거는 아예 전기 콘센트 옆에다가 따로 한 두어 개씩 파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엉따. 아, 맞아. 이건 중독되면은 겨울 내내 못 끕니다. 근데 이게 연료 많이 잡아먹어요. 아. 네. 다음은요? 4972님, 불 켜지는 귀이개. 이거 나오고 온 가족 다 파줬어요.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네, 노란 불빛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시원하게 안 파지던데, 저는. 그래요? 잘 보면서 팔 수 있죠. 그렇습니다. 2-3천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솔로든 이제 혼자 파죠. 볼 수가 없고,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그 귀 팔 때 그 표정이 있습니다. 멍하니 그 표정이 있어요. 이러면서 네, 그러다가 이렇게 걸렸나? 하고 이렇게 꺼냈는데 텅 비어있으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다음요. 2285님 내비게이션이요. 없었을 땐 대한민국 지도 있었던 게 생각나네요. 맞아. 옛날에 어렸을 때 여행 갔을 때 엄마가 진짜 지도 펼쳐놓고 고속도로 가고 그랬었는데. 위험한데. 운전자가 펴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지도를 봤는지. 그래요. 내비게이션 없이 제가 어떻게 또 운전병생을 했나 모르겠어요. 정말 대전 시내 전국을 누볐는데. 아, 머리 아파. 그때 저는 딱 가기 전에 지도체를 꺼내서 라인을 이렇게 머릿속에 동선을 쫙 그립니다. 2시간짜리 운행거리든 3시간짜리 거리든 머릿속에 쫙 그린 다음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랜드마크 이런 것도 이 정말 손톱보다 더 작은 건물로 표시되잖아요. 그것까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다시 한번 유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지하차도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알파고 있어요, 알파고. 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지도 보는 법도 알려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채팅창에 김정호가 그린 거임?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추사 김정호라고 쓰신 분 뭐예요? 예. 추사는 김정희 아닙니까? 예. 자,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뭐 별별 정보가 다 있죠. 뭐 주유소, 뭐 식당. 맛집. 예. 속도 위반도 정확하게 체크해 주고요. 맞아요. 사회과부도 기억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요. 기억나요? 걸렸어. 사회과부도 세대구나! 야 사회과부도, 컬러. 컬러? 판판한 종이. 그렇죠. 맨들맨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했어요. 뭐 저 때 흑백이었나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컬러예요. 같은 세대네. 했던 거 아니에요? 같은 세대네. 채팅창이 이모 검거. 네. 그래요. 자, 다음. 네. 9616님, 불빛 나오는 볼펜이요. 군대 입대할 때 필수품입니다. 편지 써야 되니까. 와, 이 앞에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살짝 그 손 잡는 부분에 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눌러도 되고, 뒤에 이렇게 딱깍 해가지고 아예 불을 켜고 하는 것도 있고. 와! 네. 좋다. 저도 이거 갖고 입대했습니다. 다음은요. 8085님, 비대죠, 비대. 처음엔 진짜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 이거 뭐 얘기해 보세요.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비대 아니, 처음 봤을 때. 제가 비대를 처음 봤던 게 초등학교 때였는데 과외 선생님 집에서 비대를 처음 봤어요. 네. 근데 그때 과외를 했던 분이 제가 좋아했던 남학생의 엄마였거든요. 화장실에 갔는데 처음 보는 그때는 이런 이렇게 누르는 버튼 비대가 아니라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딱 올리면은 갑자기 이렇게 싹 하고 나오는 네. 시스템이었어요. 난 너무 호기심이 많아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열었죠.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었는데 정말 얼굴에 여기에 물이 가슴팍에 다 튄 거 진짜 쫙 다 튄 거예요.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땐 그게 비대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수를 하는 건가 봐,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쨌든 화장실에서 나온 물이니까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거기서 빨고 혹시나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방향제를 막 여기다가 초등학교 때 뿌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에서 방향제 뒤져가지고 뒤질 필요 없죠. 그렇게 있으니까. 비대로 가글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차단. 진짜 당황했어요. 차단. 정말 몰랐을 때.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는 아니고 이제 나이를 좀 먹었을 때 네. 대학생 때였나 뭐 고등학생 때였나 그래요. 키가 다 이제 컸을 때 이제 남자는 서서 볼일을 보잖아요. 그쵸? 볼일을 보고 물 내리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비데는 버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 그 중에 이 삼자가 있고 물이 퓨욱 나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메인 그 세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딱 눌렀는데 정말 정확하게 저의 지퍼 있는 곳에 물이 쫙 돼가지고 정말 말릴 틈도 없이 그냥 거기가 젖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와 그때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오줌 싸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말렸죠. 어떻게 해요? 거기 왜 서서요 계속? 아니 서서 어떻게 해? 거기서 말립니까? 그냥 나갔죠. 아 집으로 바로 네. 가셨구나. 아니 그건 그냥 친구들 틈에 있는 게 나아요. 놀림 받더라도. 네. 친구들이 그나마 방패방이 되지. 거기서 집으로 어떻게 가요?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해? 젖은 감자를. 자, 차단. 젖은 감자 너무 쏟아지는데. 젖은 감자. 지린 감자 나왔어요. 차단, 차단. 차단. 자, 에피소드 1은 윤태진의 물잔치, 에피소드 2는 배성재, 변기의 반격. 조준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근데 배디는 어쨌든 서서 당했으니까, 물론 배디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전 진짜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딱 올렸거든요. 네. 아팠던 게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하나의 가르침을 얻었던 게, 비대에 그 버튼들에 현혹되지 말자. 수많은 버튼들에. 어차피 물 내리는 거는 변기에 달려있어요. 네, 뒤에 보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기억나서. 그래서 그 모르는 집에 이렇게 갔을 때 비대가 있으면 일단 좀 긴장합니다. 저는 그때 한번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잘 봐요. 근데 진짜 요즘은 좋은 비대는 물 내리는 것도 버튼 중에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봅니다. 다들 지금 저를 굉장히 비웃고 윤태진 씨를 미혹하고 있지만 솔직히 다들 비대 처음 쓸 때 당황했을 걸, 네? 당황하셨을 걸. 네. 우리 집은 비대를 안 써서 몰랐어요. 채팅창에 물티슈가 갑이야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래 이분? 적셔. 다들 적셔 오네요. 적셔. 적셔. 응 아닌데 아닌데 라고 놀리는 분들도 있고 우리 잘했는데 처음부터 배텐 공식 건배사 적셔가 나오는 티셔츠 적셔 예. 지퍼 적셔, 적셔. 예. 그래요. 그 와중에 윌셔는 뭡니까? 축바 한 번 또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예. 잭 윌셔 자, 화장실에서 MT할 듯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신세계 만나볼까요? 네, 소순표님 USB가 나왔을 때 완전 신세계였어요. 맞아요. 맞아. 대단했죠, 사실. 그전에는 외장하드라고 해서 이런 거를 들고 다녔잖아요. 네. 지금도 뭐 외장하드 벽돌만한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요즘 외장하드는 정말 가볍고 조그매져서 참 휴대하기 편하긴 한데 네. USB가 요즘은 64기가 넘어서 128기가짜리도 있고 네. 4TB까지 정말 조그만 거. 아 4TB 나왔어요? 네. 와 이거 얼마야 그럼?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보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네. 아무튼 요즘은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그 예전에 무선 마우스 쓰려고 그러면 USB를 노트북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 꽂아야 되잖아요. 네. 센터를. 그리고 이제 얘랑 교신하도록 하는데 그 꽂는 조그만 고만한 USB들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냥 네. 할 수 있는. 네, 대단해요. 뭐 잃어버리겠어요, 너무 작아서. 아무튼 USB. 근데 USB는 저는 개인적으로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잘못 만든 것 같다. 왜요? 한 번에 들어가는 적이 없어. 아 맞아. 꼭 뒤집어야 돼. 뒤집어서 한 번씩. 네. 거기다가 좀 친절하게 앞, 뒤 써놓으면 얼마 위, 아래 뭐 이런 거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저씨들이 그렇게 그래서 매직으로 그 가전제품에다가 앞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시잖아요. D 이렇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그 문 여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자동 도어 밑에 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열림이 안 보이셔서 매직으로 이렇게 열림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아니 그 자동 도어 열리는 거에다가 이게 무슨 그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만 생각하는 건지. 네. 영어랑 중국어 뭐 이렇게 반 써 있고 한국말은 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네. 아무튼 USB는 왜 항상 안 들어가서 뒤집었다가 다시 또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이게 처음에 넣을 때 진짜. 그게 맞는 건데 근처에 들어가. 이게 약간 튀어나온 데 걸려서 안 들어갔던 거를 아 내가 뒤집었구나 했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러고 돌아오는 경우. 사실 두 번째에 맞죠. 그래서 이제 USB도 다음 그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꽂히는 걸로 그냥 뒤집어도 앞뒤 다 없는 되는 거. 걸로 네, 앞뒤 없는 거 넘어가고 있는 업체들도 있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물건 처음 봤을 때 신세계였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요태 신정. 우와. 아. 아 일본 거야. 중국 거야. 아 중국 건데. 일본 사온 거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어? 야 이거 무슨 샤프도 아니고 메이드 인 재팬 써 있는 데가 그렇게 많겠니? 소니도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더라. 아니 안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 여기. 그것만 그거 아니에요? 아, 이 통? 어, 깜짝이야. 아, 이 통만. 요샘 베트남? 일본 가서 중국 걸 사왔네. 뭐 하러 갔음? 다이소에서 다 팔아. 어? 뭐야? 왜? 아. 뭐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래. 여기 써 있어. 박혀 있어.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 다이소에 팔 수도 있어. 다이소에. 배성재 텐 화요일 방송 윤태진 씨와 함께 아재 판독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물건 처음 봤을 때 신세계였다. 지난주에 이어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엔 뭘 볼까요? 한경원님이 자동식 사이드미러요. 아, 저는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것 자체가 좀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손으로라도. 네. 근데 이게 자동식 사이드미러. 이게 그냥 차 스마트키만 들고 딱 가도 네. 착 반겨주잖아요. 네. 사실 자동차는 워낙 발전을 눈부시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키로 열어야 이제 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키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거나 아니면 손잡이는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열리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5678님 핸드폰에 카메라 달렸을 때 그리고 그거 사이땡땡에 직접 올릴 수 있다고 했을 때 저 사이땡땡 많이 하셨죠? 파도 엄청 타고 뭐 친구 신청 엄청 받고 그랬죠? 일촌 신청 되었으니까. 네. 그렇군요. 저는 안 했습니다. 쿨하게. 너무 유행하는 것 같아서 건너뛰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또 파도 잘 터졌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그 2003년쯤에 정말 막바지에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 만들었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 글귀 같은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오늘 오늘도 나는 눈물을 흘린다 막 이런 거 허글거리는 글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매일 감옥이라는 학교에 갔다. 아니 근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글거리는 거 굉장히 배척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문학적 의미로서 오글거림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예전에 그 엄청난 문인들과 시인들이 오글거리는 습작들을 해야 사실 또 발전을 해서 뭐 온 나라를 뒤흔드는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짓밟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얘기했었는데 네, 박펠레 위원이 오글거리는 멘트한 건 못 견디겠어요. 축구 선수들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오글거려요 왜? 아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요. 못 들어주겠어요. 감자 시인. 나는 오늘도 감자를 적신다.
나는 가끔 비데를 흘린다. 나는 가끔 지퍼를 적신다. 이상하잖아. 네버 기브 업 구자철. 귀여운 사람도 있죠. 다음. 네. 오미정님, 핸드폰 16화음 신세계. 전화벨 소리가 16화음으로 울려 퍼졌을 때 그때 감동을 잊지 못하시겠대요. 그렇죠. 이게 그 뭔가 8비트, 4비트의 음향 같은 것만 있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나올 때 그 느낌. 32화음에서 64화음에서 네. 지금. 예전에 컴퓨터를 저는 그 8비트부터 썼는데요. 지금 뭐 비트 수를 세는 것도 웃기지만 16비트로 넘어간 다음에 XT라는 컴퓨터를 썼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달린 AT 컴퓨터로 넘어갔어요. 그때 사운드 카드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동안 컴퓨터에서 삑뿅 삑뿅 이런 소리만 나다가 사운드 카드 그 이름도 애들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뭐 드립 드립 이런 말을 하면 아직도 그때 사운드 카드가 생각나요. 그때 그걸 애드립이라고 불렀는데 그 애드립을 달고 컴퓨터에서 음악이 나오던 물론 완벽한 음악은 아니지만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막 멜로디가 나오는 걸 뭐 게임을 하고 이럴 때 그때 감동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 있네요. 자 넘어가죠. 몇 분 지금 굉장히 구한말 이야기라고 하시지만 그중에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반갑네요. 동급생들 같습니다. 다음 이희중님 별 23샵 발신자 제한 표시 신세계. 근데 지금은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 오죠? 안 받습니다. 저는 받는데 왜 받으세요? 혹시나 해가지고 누굴까? 누구던가요? 네? 누구던가요? 설문조사요. 옛날 애인이 내 목소리 생각나서 뭐 이런 네. 다음 6888님 지하철 무인카드 발급기. 어느 순간 지하철에 사람이 사라지고 종이로 된 지하철 티켓이 사라지고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사람 냄새가 생겨서 사람 냄새가 안 나요. 표 파는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당황하고 이거는 뭐 외국 나갔을 때 확 느껴지죠. 네, 외국 나가가지고 그 아 외국은 반대인가요? 오히려 표 파는 사람한테는 영어나 뭐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그 자판기가 있는 게 더 편한가? 모르겠네요. 저는 예전에는 그 약간 파여 있잖아요. 그 네. 주고받는 게 그런 걸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기계적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지하철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몇 장 이렇게 딱 끊어서 쭉쭉쭉 마치 무슨 딜러처럼 정말 멋있게 여기서 딱 멈춰요. 네. 저희는 드리는 게 이제 제각각이잖아요. 동전 드리고 뭐 지폐를 하는데 푹 하면 딱 꽂히던 마치 타짜처럼 느껴졌던 그분들의 모습. 서울 처음 왔을 때 노란색 그 지하철 티켓. 노란색이었어요? 네. 저는 처음 지하철 탔을 때 60원이었거든요. 네. 네. 가격은 저 잘 모르겠어요. 네, 60원이었는데 그 하얀색 모는 종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얀색은 네. 그 아니에요? 그 아닌가? 아니에요. 하얀색에 약간 도트 무늬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상한 그 줄무늬들이 좀 몇 개 가 있는 거였고 그거를 그 윤태인 씨는 기계에 집어넣었잖아요. 네. 쑥 들어갔다가 덜컹 자동으로 열리고 네. 그다음에 손으로 밀고 들어가고.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끊는 거였어요.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네. 덜컥하고 덜컥하고 그 표가 뜯겨 나가요. 놀이동산 가면 그걸로 해주는 데가 아직도 지방에는 있죠. 네. 아니 그러면 배디는 진짜 신기하겠어요. 뭐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제가 무슨 윈터 솔저예요? 아니 제가 무슨 냉동됐다가 지금 지하철 타면 해동된 감자입니까? 옛날에는 아니고요. 뜨득뜨득 뜯었는데 네. 지금은 막 카드 나오고 막 아니, 500원 환급 안 받고 막 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등장에 우미관 가본 썰 풀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우미관 모릅니다. 네. 우미관 모르고 단성사는 알아요. 단성사. 자 제가 무슨 제가 무슨 장군의 아들인 줄 아세요? 자, 윈터솔저 냉동감자라고. 개화기 감자. 베리 시라손이랑 싸워봤음?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몰라요. 네. 4달러? 아닙니다. 네. 구마적 데려와? 아닙니다. 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광고로 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자, 아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컴퓨터나 뭐 지하철이나 이 시대를 쭉 살아오면서 네. 발전하는 모습, 그
눈이 엄청나게 피로할 정도로 눈 돌아가는 발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정도 익숙했어요. 그냥 흐뭇하게 네. 바라봤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리얼 구황작물 이건 Chevrolet Find New Roads 1등 뽑아야 되죠? 네. 1등을 너무 재밌겠나 보다. 시간이 오버했어요. 아, 뒤에 못하겠는데? 아스모드는? 아, 아스모드는? 아, 비대 에피소드 통으로 달라야 된다는데? 오늘 그냥 패스해요. 오늘 아스모드 패스 할까 그러면? 윤태진이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한마디로 끝내봐 하면 오는데? 채무기기에? 1등은 그 비대네요. 아, 1등 발표를 아스모드 배디는, 아니 비대는 안 된다 이 악마야 라고 왜요? 우리 말에 키워보고 이 양반들 다 들었잖아, 이 양반들은 이미. 1등 발표를 성재 씨 보호해주기 위해서 60원부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해주자. 그래, 내 건 잘라도 내 건 잘라도 어차피 다음에 또 해. 다음에 또 얘기해. 오늘 1등은 접니까? 너무 쉽게요. 끊을 삼아 해주세요. 아스모드 해줄게요. 60천 아닙니다, 여러분. 도깨비 감자. 도깨비 감자 맞다. 모던 뽀이. 배성재 쓴 소설 감자. 1등 뽑아주세요. 지하철비가 싸서 좋았다. 한 60원이면 비쌌다니까. 토큰도 60원이었어. 진짜 보고 싶다. 토큰 60원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렸을 때 한 것 중에 지금 뉘우치는 게 그러니까 버스를 두 번 타야 돼.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환승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120원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그 버스 토큰 파는 아주머니한테 이거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주세요. 를 못 하고 앞에 버스에다가 100원 내고 뒤에 버스엔 20원 냈어. 확인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는 모든 버스 업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난 120원을 썼어 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양아치. 양아치. 대국민 사과. 기적의 논리. 7살이었어요. 7살짜리 양아치였습니다. 7살 때 어떻게 버스 타고 그럼 소년만 나 타고 다녔어. 나 6살 때부터 수영 내가 지하철 타고 다녔다니까. 기적의 수학자. 불량 감자. 6살 때부터 혼자 그래, 6살 때부터 혼자였어. 허언지 아니에요? 허언지. 숙주라! 아니, 6살 때. 나 잠실까지 6살 때부터 수영장 다녔다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 안 했어요? 우리 엄마 맞벌이라서 걱정할 틈도 없었어. 그래서 맨날 출근하면서 얘기했어. 주룩? 누가 과자 주면 먹지 마. 뭐. 그거 거의 애완견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애완견은 뭐. 그래서 돈을 줬죠. 누가 사준다면 가지 마. 니가 사먹어 하면서 돈을 줬죠. 많이 돈을 안 줬어. 맞벌인데? 돈이 없으니까 맞벌이지. 뭐 돈을 아니, 많이 벌라고 무슨 딩크족인 줄 알아? 좀 슬프다. 슬프다. 옛날엔 다 그랬어. 이거 뭐야? 옛날에 하루에 100원 받았는데. 자 잠깐만. 아, 자 얘기하세요. 하루에 얼마 받았다고요? 하루에 100원씩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500원을 주거나 1000원을 주면 그날은 마치 월급날 같은 느낌이었죠. 엄마, 주면 받아라. 절대 과자를 누가 줄 때 받아 먹지 말라고 했어. 돈 주면 받아라. 아니 나 심지어 과자 말고 돈 주면 8살 때는 혼자 부산도 갔다니까? 무궁화호 타고 6시간 타고 8살 때 그 6살 때 지하철, 7살 때 지하철도 구구구로 헷갈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야봐 부모들이 안 보낼 것 같은데? 아, 진짜? 요란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따라서 엄마랑 아빠가 나를 데리고 에스코트해서 갈 수가 없었어. 왜? 1사부터였나요? 아니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증명할 것도 없어. 근데 그때 왜 그 한 달 동안 나를 부산에 보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너무 셀프 스토리텔링이 아주 그냥. 아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다음 에피소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 부산에 이모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놀다 와라 이거였는데 놀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이모가 마련한 것도 그냥 짐새 형은 그냥 이렇게 케어 잠깐 받아준 거 한 달 동안 밥 먹여준 거 뭐 그 정도밖에 없어서 딱히 그때 보면 보낼 이유가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조기 유학이래 조기 유학 여러분 감자가 이렇게 힘들게 자랍니다 감자 감자 성장기 진짜 슬프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그 이모님 이모들은 근데 지금 다 거의 엄마급으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라 자 들어갈게요 지금도 제가 다닌 수영장에 그 잠실역에서 걸어가면 송파 YMCA가 있어요 진짜 쓰러져가는 YMCA 송파 YMCA 거기를 다녔습니다 앞에 잠깐 자 국제시장 얘기 그만하고 1등 뽑아야 돼요 자 아,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 주제였는데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하하 우리 막내 작가가 죄송해요 자 배성재 텐 화요일 아재 판독기 이 물건 처음 봤을 때 신세계였다 들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오늘 1등 어떤 거 뽑겠습니까? 저 오늘 8085님 거요 8085 비대죠 비대 비대 처음에 진짜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시팅창에 자꾸 배성재 1등 줘라 저 비참 코너 뭐 이것저것 제가 다 지금 석권하고 있어서 굳이 트래블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비대도 보니까 내 게 제일 세네 적신 추억이 있었던 자 여러분 비대로 적셔 네. 어이구 광고되는데? 자 배디의 시대가 도래했다 대배디 시대라고 자꾸 하시는데 DJ가 1등한 라디오 아닙니다 자 비대 사연 보내신 8085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윤티니씨는 말씀을 안 한다고? 자 다음 주 주제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는 왕년에 핫했던 이 유행 알면 아재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운의 편지. 친구들 사이에서 골탕 먹일 때 쓰잖아요. 헤어 브릿지. 배디 했었잖아요. 헤어 브릿지의 색안경. 콤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유행에 좀 둔감해서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말이 좀 짧을 것 같아요. 했던 것들이 별로 없는데 브릿지는 해봤어요. 여러분 사진 아시죠? 네. 사진 가지고 오세요. 브릿지는 한번 해봤습니다만 네. 하고 바로 후회하고 평생 머리에 염색이란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운데 S 적힌 비니, 번거지 모자 이런 것들 왕년에 유행하던 패션 아이템도 좋고요. 그때 그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물건이나 게임 현상들 어떤 게 있는지 화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세요. 자 뽑히면 여기가 선물 드립니다. 네. 윤태인 씨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ASMR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Where?
어디 꼼지마 사진이야 동영상이야 아줌마 같아요. 잠깐만. 장난 아니다. 아 너무 웃겨. 뭐 왜? 보자 보자 보자. 택시 하는 아저씨 아줌마 같아. 택시. 야, 스노우킹, 아직, 아, 왜, 아, 아직 급한데? 아, 뭐야. 아우, 웃겨. 아, 뭐야. 아유, 아유. 아유, 나 지금. 아, 뭐, 이거. 아, 뭐, 이거. 아, 식도에 걸렸어. 어, 나 딸라면 안 되겠다. 카메라 꺼! 보여줘? 보여지. 보여줘. 왜요? 이거 저장된 거야?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거 내 보여줄라나? 봐봐. 어, 꺼졌다. 꺼졌다. 아니, 실존 인물 같아, 진짜로. 나는 실존 생물 같아. 뭐야? 펭귄맨? 아, 배터리 없어 빠졌다. 아, 나 너무 무서워. 끔찍한 혼종.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배 아파. 아, 진짜 배 아파. 아, 너무 웃겨. 앞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근데 어딘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저 두 사람 다. 오른쪽은 진짜 있잖아, 그지? 둘 다 극혐이래. 아니, 아, 너무 웃겨. 아, 대박. 나 보내줘요. 아니, 오늘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온 거야? 어? 진짜 잘 됐다, 이게. 이게 아니라, 오빠가 이거. 펭귄맨이랑 쪼코랑 합성됐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아니 태진이 딸, 얼굴은 딸, 진짜 나도. 있어. 흔한 놀아, 얼굴이야. 놀아. 흔한 얼굴. 놀아. 예쁜데? 아. 예쁜데? 와. 이러고 정영국이랑 방송하는 거지? 아 너무 웃기다. 아 대박. 배가 너무 아프다. 지금 너무 웃긴다. 왼쪽은 그 약장수 아니야, 약장수? 약간 옛날에 연극하면서 공연하면서 약장수 하신 분 있잖아. 내가 머리를 평소대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웃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차면 뒤에 북이 심한 거 있잖아. 아니 너무 얼굴이 잘 묻었어. 이마랑 딱이네 아주 그냥. 어, 정준하 같기도 하다. 야무지게 먹지? 이러고 아, 나 딸 나면 안 되겠는데? 잘 섞었대. 어. 입술 빨간 거. 입 빨간 아기. 꺼졌다. 감사해요. 미제 아줌마?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와. 입술이 보인다. 아, 너무. 아, 이거.
진짜. 아니, 그. 꿈에 나왔고, 또. 구부영, 구부영아. 역대 최고 작품.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진짜 있는 사람이야. 컨저링 3에 나올 것 같은데. 부부. 컨저링 3의 부부.